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진 않네요. 어떻게 보고 계신지, 어떻게 좀 마무리해야 될지 좀 조언 좀 주시죠. 네,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오전 장세까지만 하더라도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들은 아니었는데요. 지금 오후 2시부터 일단 홍콩 항셍지수와 상해 종합증시가 크게 밀려 내리고 있고,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14% 하락하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이는 결국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인데요.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자리와 경제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, 여기서 마이크론이 1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이로 인해서 미국 점유율이 500% 증가할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하면서 결국엔 반도체 보조금 법안이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주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. 홍콩과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 자체가 좀 쇼크로 좀 나오고, 그다음에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좀 줄일 것이라는 계획도 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나타나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오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는 결국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좀 약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의 미중 갈등의 고조가 전제 다시 한번 금융시장이 좀 불확실성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해서 워낙 강세로 출발했던 오늘 원달러 환율 역시 약세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시장이 좀 불안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,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상존하고 있고 오늘 또 환율도 1420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어떤 이슈나 어떤 일정들을 좀 체크하면서 대비해야 될까요? 네, 우선은 지금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좀 피신해 있는 것이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월요일날 LG화학을 시작으로 해서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부분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수요일날 카카오 게임즈, 그다음에 목요일날 카카오까지도 좀 발표가 되고, 그 외에 SK IT 테크놀로지라든가 SK 바이오센스 등과 같은 사이언스 같은 그런 기업들의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도 우리가 잘 알려진 AMD와 퀄컴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.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와 10월 고용 보고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경제 지표와 실적에 의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전저점의 이탈보다는 좀 박스권 장세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종목별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또 마감까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